카이티카 바로 가보도록 할게. 교장선생님께서 같이 나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좋지 좋지요. 네, 배경이요. 오케이.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네네네. 네네네. 아 사실 조금 세팅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오늘 사실 우리 그 스튜디오에 지금 교장 선생님 계시고 방송을 원래 이렇게 잡아주시는 분이 두 명이서 잡아주셨는데 그렇죠. 오늘은 다섯 명이 잡아주고 계셔. 오늘은 귤 1, 귤 2, 귤 3, 귤 4, 귤 5까지 다섯 명의 스텝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귤 1님은 이 방송을 이제 송출하고 있고 귤 2님은 채팅창을 치고 있고 귤 3님은 지금 이렇게 방송을 위한 컨텐츠 작업을 하고 있고 귤 5의 힘을 하고 있어. 하지만 본체는 귤 하나라는 점이지.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슬로우하게 진행을 해야 해.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예! 네, 진행해보도록 하죠. 듣기 싫은 꼰대형 아직급 32강. 너 몇 살이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 자, 이거는 공감하시나요? 아, 네, 충분히 공감하는 이제 말이 들어있네요. 너 몇 살이야? 요거는 이제 좀 남을 비방할 때 쓰는 말이죠. 네, 비난할 때 쓰는 말이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응원해야 할 때 쓰는 말 아닐까요? 응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 청춘 때는 다들 이제 아파 보고 힘들어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겪어가면서 성장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또 유명한 말이 이제 아프면 환자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프면 환자요? 그렇죠.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나라형도 이제 저의 노력과 나라의 노력이 합쳐져서 힘들고 아팠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성공해서 지금 여기 있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만 사실 솔직히 고생을 안 하고 성공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와, 고생 안 하고 성공하면 나랑 좀 날로 먹고 싶었어요 사실. 뭐든 좀 날로 먹으면 안 됩니까? 어떠세요? 어떤 말이 그래도 좀 더 꼰대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너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선택하겠습니다. 아 네, 몇 살이야 몇 살이야. 네. 나이를 물어보네요 대뜸. 네. 그쵸 그쵸, 버릇이 없죠. 네.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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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느 게 좀 더 기분이 나쁠까요? 사실 꼰대어라는 게 들으면 기분이 나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뭘 안다고가 네, 더 기분 나쁠 것 같네요.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내가 뭘 안다고 상대방을 완전 무시하는 말이죠, 저 말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싫은 꼰대요 하면 네, 내가 뭘 한다고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로 일단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윈터바이러니 성님처럼 노래 감사합니다. 뿅뿅뿅! 나랑 긴장하신 것 같아요. 힘내시기. 손을 풀어주시면 좋답니다. 멘트가. 오! 긴장을 했다기보다 오늘은 좀 보지 마세요. 지금 약간 사실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나라가 너무 웃어서 방종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잖아요. 부들부들.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을 걸면 더 안 좋아지는 거지? 조용히 좀 해봐봐. 아, 그래서 그렇네요? 지금 최대한 웃음기를 좀 빼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진지하고 좀 느린 템포로 그런 방송을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돈 내고 들어야 돼. 돼. 그렇죠, 그렇죠. 안 되면 되게 하라겠죠? 되게 하라. 네, 안 되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세네요. 그렇죠. 메뉴가. 첫 번째 저 돈 내고 들어야 해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 아. 네네네. 저게 듣기 싫다고는 좀 느낄 수 없네요. 왜 돈 내고 들어야 할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온 경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원래 들어가면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우고 예? 어디 돈을 내고 그리고 배워야 하는 게 이제 인생의 가르침 이런 것이죠. 네. 하지만 이거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원래 이거 돈 내고 들어야 돼. 네, 이런 식으로 네, 자주 많이 하는 거죠. 돈 내고 들어야 해가 좀 더 별로인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괜찮습니다. 그냥 나랑 약간 저런 마인드일 때가 뭔가 더 잘 될 때도 있거든요. 물론 남이 저렇게 말하면 순간 하기 싫어지지만 안 되면 되게 뭔가 내가 해야지 할 때는 좀 괜찮...
괜찮아요? 아, 귤님 화이팅. 채팅창에 오너인데 귤님 방송이 되고 있었네요. 지금 거의 지금 앞에 키보드 두 개, 마우스 세 개가 지금 놓여 있고 지금 핸드폰도 지금 뭔가 체크를 하고 계시고. 네네네. 팔이 한 다섯 개 정도는 딱 좋을 텐데 너무 모자라네요. 그러네. 손이.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너 안에는 안 되면 되게 하다. 그렇죠, 그렇죠. 귤님! 안 되면 대기하라! 그렇죠, 그렇죠. 오늘 귤님에게 필요한 말이네요. 네. 네. 그러면 귤님이 안 되면 대기해야 되니까 그럼 저는 이제 듣기 싫다 하는 거는 돈 내고 들어야 해 선택하겠습니다. 그쵸, 돈 내고 들어야 해. 자, 귤님 클릭해 주세요. 네. 귤님 지금 귤님. 굉장히 바빠 보입니다. 원래 오른손잡이시죠? 근데 지금 거의 양손 마우스를 네네네. 쓰고 계신 느낌이 드네요. 저 원래 저분이 양손잡이인 줄 알았어요. 아~ 네. 곧 있으면 발로도 하시죠. 네, 그렇겠네요. 밑에 깔아놓겠네요, 키보드. 난 요즘 물건 못 믿겠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대 옛 손주님이 말씀하시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나라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옛 손주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그런가요? 네. 조상님 말씀이 틀린 게 없습니다. 뭔가 조상님들의 그 옛 말은요, 여러분. 뭔가 집단 지성이에요, 이건. 아, 집단 지성이요? 그쵸? 빅데이터. 빅데이터. 그렇죠. 이 우리나라의 역사. 역사. 이 100만년 역사의 빅데이터가 선조들의 말인 게 이게 틀릴 수가 없죠. 그러면 나라형은 두 번째 말은 이제 꼰대어가 아니다. 그렇죠. 꼰대어가 아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생각에는 다 맞아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게 했습니다. 네, 좀 첫 번째, 난 요즘 물건 못 믿겠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저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아, 누가 봐도 꼰대어 같네요. 요즘 물건이 얼마나 잘 나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되게 같은 분들이 계속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나라도 저분들 너무너무 팬이에요. 저희 광고도 또 해주셨잖아요. 광고도 해주셨어요? 네,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게 볼 때마다 너무 깜짝깜짝 놀래고 너무 좋습니다. 저분이 이제 나이를 좀 더 들으시면 이제 저처럼 이제 멋있는 카리스마가 좀 뿜어져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사과하세요. 사과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어딜. 네네네네. 어딜. 제가 고작 이제 한 학교의 교장이. 네네네. 너무. 얼마나 네. 지금 유명 셀럽분들이신지. 아, 그렇군요. 어딜 비비세요. 네, 저 몰라봤네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다음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네. 네네네. 자, 첫 번째.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이 좀 맞지 않나요? 나라는 둘 중에서 좀 더 기분이 나쁜 건 네? 윗사람이 뭘 하고 있으면 도와드릴 거냐고 없냐고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은 물어보면 분명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뭘 물어봐. 그럼 물어봐도 난리, 안 물어봐도 난리예요. 이런 분들은 보통 기본적인 어떤 화가 있으신 분들이죠. 아, 화가 있으시다. 그쵸.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아, 전 두 번째. 근데 모든 어른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쵸? 나라양. 그쵸? 네. 네.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치와와. 나. 맞네요. 네네네. 치와와 같은 사람들이네요. 뭐가 맞는 거죠? 약간 치와와 같이 이제 예민하고. 그런 예민하세요? 걸. 아니, 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아니요, 저런 아니요. 단어를. 그다음님이 치와와 같은 느낌. 아, 제가요? 제가 치와와 같나요? 치와와. 치와와. 네네네. 치와와 좋죠. 네, 치와와. 네네네. 정말 좋은 견종입니다, 치와와.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여러분. 좋은 견종이라. 네네네. 그렇죠. 네. 저는 치와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넘어가 볼게요.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거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상 참 좋아졌어. 네, 세상 참 좋아졌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내가 알아! 누군지 알아! 이런 분들은 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거를. 왼쪽은 사실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뭔가 네. 이렇게 좋아졌네. 왜냐하면 저걸 되게 긍정의 의미로도 쓰시잖아요. 아, 그렇죠. 세상 참 좋아졌네. 네네. 약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거는 사실 뭔가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뭔가 우리나라가 발전했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저 말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참 좋아졌다 이게 아니고 아, 세상 참 좋아졌어. 응? 벌써 말이야 휘님이 벌써 이제 여기서 핸드폰이나 쓰고 말이야. 응?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 의미로 이제 쓴 게 아닌가.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군요. 나랑 눈치가 없었네요. 참 좋아졌구만. 좋아졌어요. 이렇게. 아, 참. 네. 너무 좋아졌어요. 긍정 에너지가 완전 이렇게 뿜뿜 퍼져 나오는데요. 이렇게 네네네.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아. 이런 느낌이. 그렇게 말하면. 아, 약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좋아졌다는. 요즘에 정말 좋아진 게 많거든요. 뭔가 요즘에 그 좋아졌다고 느끼는 게 약간 뜬금없긴 하지만 코로나 체크인이라 해야 될까요? 아, 뭔가 그렇죠. 그거 하잖아요. QR. 아, 그렇죠. 그것도 뭔가 그 만약에 이게 QR이 그런 기술이 없었으면은 다 이렇게 막 써야 되잖아요. 그죠? 아, 후기로 다 작성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도 이렇게 띡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그렇죠.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 네.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아. 야, 이 말은 이건 저는 이제 아직까지 한 번 써본 적이 없는데요. 몇 번 본 적은 있습니다.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죠. 아, 그럼. 그렇죠. 근데 저런 말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누군지 알아? 몰라요.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본인도 좀 민망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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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신데요? 이러면 이제 네, 할 말이 없죠. 난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서로 간에 정말 자기를 알아달라며. 약간 자기소개의 시간일까요?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오른쪽이 내가, 조금 더 기분이 나쁘긴 하네요. 네, 그렇죠? 저거는 오른쪽이 네, 그렇죠. 그런 네. 마음은 보통 하지 않죠. 자의식 과잉입니다. 네. 네네네. 아, 또 나오셨네요. 또 나오셨네요, 두 분. 두 번째는 한 분이 안 계시네요. 아, 네. 네. 네, 첫 번째. 거 봐라. 내가 늘 그럴 줄 알았다. 아. 이거 하나고요. 네. 두 번째. 네. 네. 내가 진짜 성질 많이 죽었다. 아. 네. 옛날 같았으면 다. 끝났어. 끝났어. 이런 느낌으로 많이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쌤통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겠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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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거 봐라, 거 봐라.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아하하 나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뭔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뭐 예를 들면 아하 내가 금메달 딸 줄 알았다. 약간 이렇게 좋은 의미로 안 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쓰진 않죠. 네네네. 아유, 우리나라 금메달 많이 딸 줄 알았다. 알았어. 약간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 좀 이제 나라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가. 네네네.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그렇죠, 애매하죠. 네네네. 네. 두 번째. 내가 성질 진짜 많이 죽었다. 옛날에 얼마나 성질이 이제 네? 얼마나 이게 더러웠길래 지금 많이 죽었다고 하는 옛날에 거지. 성질이 안 더러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성질이 작았는데 더 작아진 거죠. 아, 진짜로 많이 죽었다. 진짜 많이 죽어버린 거죠. 진짜 많이 죽었다. 거의 이렇게 막 내가 많이 죽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느낌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성격 진짜 많이 살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착했는데 보통은 네네 지금은 내 성격 정말 많이 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아, 와, 내가 진짜 성격 안 좋아졌다. 이 때문에 성격 다 베렸다. 그렇죠, 베렸다. 그렇죠, 그렇죠. 베렸다. 보통 요즘 사람들은 베렸다는 말을 잘 안 쓰나요? 아니요, 너무 딱 정확한 단어. 아,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네, 베렸다. 야, 그렇죠. 그럼, 내 그럴 줄 알았다는 사실이 너무 얄미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넘어졌는데 그렇다. 뭐. 아,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너무 얄밉죠. 내 그럴 줄 알았다로. 네. 네,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그럴 줄 알았다. 아, 정말. 네. 아. 아, 요령 피울 시간 생각이 나고. 아, 요령 피울 생각이 나고. 아, 뭐가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뭐다 이 말이야. 아, 뭔가 이 말이야 할 때 저 표정도 약간 저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느낌 닮았나요 있죠? 지금? 아 네네 방송 나오시는 분이랑 좀 닮은 것 같은 네네네 이런 이런 네, 느낌보다가 느낌이네요. 네네 닮았다기보다 그런 느낌 네네 네. 근데 요령이 힘이다라고 지금 저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저거 이거는 이제 네네네 꼰대인 사람들 놀려먹는 이제 언제까지 네. 죽으림을 다해 노력할 것인가 아 멋진 말이네요. 그런가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사실 노력 없이 좋은 일이 생기면 좋잖아요. 아까 그 날로 먹는 것과도 연결상통한 얘기지만 네네네네. 요령이 있으면 좋죠. 또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뭐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그럼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 최고인 것 같네. 또 마음에 많이 찢었나 봐요.
누구에게나. 네네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아, 저 같아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죠. 아, 네네네네. 그리고 네. 뭐 하는 거다 이 말이야. 뭐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솔직히 아... 저거는 근데 막 기분이 나쁘고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요. 약간 잘난 척하는 느낌일까요? 아...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이러면 이제 약간. 아 그러면 조금 열받네요. 네네. 이건 둘 다 막상막하네요. 이번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요령 피울 생각이나 하고 요게 조금 더 기분 나쁘지 않나. 아 그쵸. 네. 이렇게 그게 뭐 어때서요. 그쵸 그쵸 그쵸. 네. 요령 피울 생각이나 하고로 이런 하겠습니다. 이런 요령을 피우면서 해야죠. 그럼요. 그쵸. 이런 요령입니다. 그럼요. 아 유명한. 야 이거는 저도 압니다. 와 네 정말 유명한 말이죠. 한번 해주시죠. 그쵸. 아 나 때는 말이야. 아 라떼가 지금 아,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조울스 저기 나오네요. 네. 아 그리고 옆에 거 넌 여자가 돼서 여자가 돼서 넌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야 저 말은 거의 그런 좀 정말 옛날에 쓰는 말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라떼는 말이야는 뭔가 요즘에도 그렇죠. 쓰지만 오른쪽 말은 오른쪽은, 약간 청동기 시대쯤에 유행했던 그렇죠,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장난이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말 아닌가요? 사실 저건 모두에게 기분 나쁜 마법의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비슷한 다른 걸로는 너는 대학생이 돼서 그렇죠. 뭐 이런 거라던가 그렇죠. 너는 직장인이 돼서 그렇죠. 라던가 그거지 말은 그렇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뭐, 그렇죠. 뭐 그냥... 요즘 많이 들었어요. 길 가면서도. 네. 저도 많이 하고요. 뭐 너무 많이 쓰니까요. 네네. 이제 약간 유행어 같기도 하고요.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면 너무 빨리빨리 변하니까 뭔가 옛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때 네. 경험을 살려서. 아 그렇죠. 네, 너네는 경험을, 모르니까 네. 알려줄게. 똑같은 네 그렇죠. 그렇죠. 실수를 똑같이 하지 않기 위해. 그럼요. 그렇죠. 사실은 그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점점 말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은 정말 저거는 아, 이건 동물한테 써도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거는 네. 그냥 비난입니다. 그렇죠. 비난. 저희 여기 밑에 지금 하단에 있는 고양이한테 너는 고양이가 돼서 말이야. 어? 그렇죠. 이 고양이도 기분이 나쁘다고요. 이 정도쯤 그렇죠, 그렇죠. 되면 동물한테도 이런 말을 하면 상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할게요. 네, 오른쪽으로 네. 하겠습니다. 아, 세네요 이거. 아, 쉽지 않네요. 아! 와! 윈터 이런 이상류처럼 노래 감사합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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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양이 뿅! 예! 춤을 이렇게 춰줬어요. 이렇게. 예! 아, 귀엽네요. 고양이와 함께. 왼쪽 사진이 한번... 굉장히 강렬하네요. 와... 굉장히 어떤 연기적인 어떤 그쵸? 그렇죠, 그렇죠. 열정이 보이네요. 표정에서 진심이 묻어나오네요. 너무 정말 네네. 멋있으신 분이시죠? 야, 너보다 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거 돼. 네.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아. 와, 둘 다 이거. 사실 이거는 또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간혹 그쵸. 있는 얘기네요. 그쵸. 두 번째 말은 솔직히 저도 많이 썼습니다. 네, 네. 이지 짓고 합니다. 맞아요. 많이 쓰는 말이고. 사실 근데 당사자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한다고 뭔가 그만큼의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도움이 되는데 또 듣는 입장에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애매한 것 같아요. 오늘 나라형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힘든 사람 많죠. 많죠. 하지만 나도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그쵸. 핵심이군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내가 안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저런 말은 힘든 사람에게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안 힘든 사람에게는 저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 힘들어라고 했을 때 저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어떤 상황에서 좀 안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 때는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기고만장해 있을 때는 아,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으니까 좀 자중을 하여라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중을 하여라. 자중을 하여라. 까부이지 말거라. 이렇게 해주는 까부지 게 맞지 말거라. 않을까. 그쵸? 네. 나 말투가 말투가 저기 어디 왕이신 것 같아요? 아 그렇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평상시 뭐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서 나라는 왼쪽이 좀 더 별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른쪽은 부모님이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잘 그렇죠, 되라고 그렇죠. 하는 거야. 사실 두 번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네, 이제 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진심을 네, 담아서 하는 경우도 말입니다. 많고요. 또 이제 그냥 약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는 근데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렇죠. 네. 위로도 안 되고. 네. 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쵸. 듣는 사람도 도움 안 되는. 어디 뭐 개떡 쓸 데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개떡이 네. 쓸모 없다. 첫 번째 배우자는 정신이 없어. 아, 자,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지? 와, 이거는 선 저는, 넘었죠. 야, 이건 선 넘었죠. 그렇죠. 누가 저런 식으로 말할까요? 와. 이건 진짜 선 넘는 발언이네요. 네네네. 아, 이런 거는 요즘에 그 이런 거를 피해가고자 왜 갑자기 이제 엄마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휙 수그러든다든지 오히려 그런 반응들도 있을 정도로 가족은 안 건드리잖아요. 아, 사실은 그렇죠.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죠. 저건 너무 화가 나는데요. 아, 이거는 정말 이거 완전 선 넘는 거 이거죠. 이거는. 네, 두 번째 고르겠습니다. 이건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고민 이거. 아, 세네요. 이번 것도 세네요. 첫 번째 거 장난 아니네요. 와. 저건 이제 대화가 안 통하는 상대죠. 그쵸. 네. 그런 건 난 모르겠고.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내 말을 하겠다. 그렇죠. 그쵸. 네. 다음에 어 세트네요 이게. 두 번째도 장난 아닙니다. 아 어, 세트예요. 네. 세트예요. 어 세트네요 이게. 아, 아. 무슨 말 딱 하면? 그렇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따박 따박 말대꾸야. 하지 때 말대꾸가 아닌데요 하면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그 제자리네요. 돌림 노래네요. 약간 네. 나라도 이게 참 궁금할 때가 많았어요. 나라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좀 있었습니다. 뭔가 말을 선생님 뭐라고 했는데 뭐 대답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너네 지금 몇 시야? 한 시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애매하더라고요. 점심시간 몇 시까지야? 한 시까지요. 막 이렇게 지금 몇 시야? 두 시요. 약간 이렇게 그거는 그쵸? 대답을 했을 뿐인데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네. 말대꾸의 기준이란 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게 말대꾸 기준입니다. 아 명언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저도 어려워요. 그렇게. 약간 정말 그 답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뭔가 화난 상대 앞에서 말하는 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로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올라주세요. 그런 건 난 모르겠고 하시면 사실 저런 분들은 그걸 모르신다는 거 외에는 착한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좀 모르시는 것뿐일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하라 그랬냐 하지 말라 그랬냐. 아, 요거는 아까 전에 비슷한 뉘앙스 아, 있던 게 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죠, 내가 하라 그랬냐 하지 말라 그랬냐 이 세트네요. 네, 이 두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어지는 거네요. 네. 일로 와서 앉아봐라. 아, 일로 와서 앉아봐. 이거 약간 공포의 문제네요. 오른쪽이 무섭죠. 오른쪽은 네. 그렇죠. 네. 왼쪽은 그냥 이렇게 에이 저래 약간 이런 네. 느낌이라면 그리고 저건 네, 그렇죠. 이렇게 친구들끼리도 사실 장난으로도 하죠. 그렇죠. 내가 이게 심한 강도가 아니다. 내가 그렇죠. 하라 그랬냐 뭐 이렇게. 그렇죠. 두 번째는 어휴. 두 번째는 어휴. 두 번째요. 두 번째로 올라주세요. 두 번째 후덜덜이죠. 오른쪽이 되게 오른쪽이 되게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어른이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뭐 하고 받는 거야. 아... 받기 싫은 것 한 장. 오른쪽은 근데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뭐 쓰레기를 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어린이들이 싫어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그렇죠, 들고 나오시면서 물 뚝뚝 흐르는데 막 어른이 주면 받는 거야 이러고 막 이렇게 뭐 냄새 막 나고 막 이런 거 아닐 거잖아요. 보는 조금 쓰레기만 아니라면 그렇죠. 보통 이런 이제 그쵸. 그림처럼 그쵸. 네 보통 용돈이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몰래 준다거나 아, 이럴 때 이제 아 이제 괜찮아 맞아요. 용돈 아니면은 뭐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맛있는 반찬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아 괜찮아요 했는데 막 아 아니야 맞아. 첫 번째 어디서 배운 머리 정물이야. 아유 정말 돈이 안 되는 말이죠. 이건 안 됩니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대부분 가까이 있는 분한테 배운다고요.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누가 더 배워야 할 거 아니냐. 속담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른이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해. 아.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죠, 이거는. 두 번째 거죠. 100%. 사실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거 했는데, 그렇죠. 나 정말. 이거 했으면 무라도 뽑아, 무라도 썰어야지. 무라도 뽑아야지.
무는 이미 뽑혀 있죠. 그렇죠? 네. 아, 무를 뽑아서 썰어야 되나요? 그쵸, 그쵸. 일이 커지네요. 무는 보통 땅에서 뽑지요. 네, 네, 네. 어, 되게 생각보다 자급자족 해야 되네요. 무가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뽑아서 배워야 된다. 그렇죠. 되게 그렇죠. 일이 많네요. 어, 예, 예. 바쁘네요. 네. 네.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말이 번나왔네요. 네. 어, 두 번째 거요. 네. 네. 아. 소크라테스도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틀렸어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건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무려 기원전 분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 때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었군요. 그렇죠. 원래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결 같네요. 그러면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수많은 사실... 아이들을 받는 사람으로서. 아, 그럼요. 예,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도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무섭습니다. 아, 무서워요. 네. 네. 아이들은 원래 막 엎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그렇죠. 하고 막 망가뜨리기도 하고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싸우기도 하고 요즘은 아, 싸우면 안 되지만 싸우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아까부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싸우면 안 됩니다. 말로 네. 그렇죠? 말로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티격태격 그렇죠. 그렇죠. 네. 티격태격을 아마 조금 더 큰 규모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아, 첫 번째죠. 네,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어떻게 저렇게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네. 너 몇 살이야? 나이를 물어보는 건 네가 뭘 한다고. 아. 야. 마치 이게 두 분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 몇 살이야?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어, 내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갑자기? 이거는 누가 네가 뭘 알아가 이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가 뭘 알아가 이기는군요. 그렇죠. 안 알려줬거든요. 아, 그렇죠. 아, 오, 되게 와, 역시 연륜이 무시할 수 없네요. 그럼요. 네가 뭘 한다고가 더 센 거죠. 저기서 알려주는 순간 지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상대방 나이를 모르거든요. 와, 네. 나이가 중요하죠. 아니, 그렇게 가르치. 그렇죠. 와, 돈이 그렇게 가르치지? 돈 내고 들어야 돼. 아. 자, 이거 첫 번째는 정말 아닙니다. 아, 이거는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나오는 순간 그렇죠. 이건 아무것도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이건 네. 첫 번째 고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죠. 최강의 방어술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저거 유튜브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응 아니야.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따위 버르장머리야. 자,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아, 어디서 배운 거야. 그렇죠. 저게도 기분이 나쁩니다. 솔직히. 여기서 배운 버르장머리. 보통 그렇죠. 네, 거기에 좀 더 기분 나쁩니다. 보통 버르장머리 배울 곳이 학교 아니면 부모님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저거는 그쵸. 이제 부모님 욕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욕하는 거예요. 모교. 그렇죠, 그렇죠. 어디 모교? 어디 못 참죠. 그렇죠. 샤이니스쿨 욕할 수 없죠. 안 되죠, 안 되죠. 그쵸.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알아? 아, 어린 놈의 shake it가. 요거는 두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욕을 하니까. 혹시 어리다고 무시를 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로 와서 앉아봐라. 이 사람이 뭐라고 했으면 이것도 약간 두 개가 약간 세트인데요. 그렇죠. 앉아서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앉아... 이제 앉은 다음에.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시작됐네요.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시작됐네요. 이미 네네. 달려가고 있네요. 그렇죠. 무섭네요. 근데 이쯤 하지만 시작하는 게 무섭죠, 일단. 그렇죠, 그렇죠. 시작하는 일단 달려가고 나면 무섭지 않아요. 앉아봐라. 사실은 앉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빌드업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앉히고 나서 저 얘기를 하죠. 앉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약간 이렇게 또 시작이 돼요. 그렇죠, 앉아봐라가 싫습니다. 그렇죠. 1번입니다. 사실 간단하게 얘기할 때 앉으라고 우리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서서 지나가면서 그렇죠, 말하죠. 그렇죠. 요령이 힘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니죠. 네. 저 모르게 지금 마음의 소리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요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요령 비할 생각이 나고 네. 난 요즘 네. 물건 못 믿겠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두 번째입니다. 아, 그렇죠. 네, 두 번째로 골라야겠네요. 요즘 얼마나 기술에 네. 발달이. 요령은 힘이 맞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필요하죠. 요령님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대꾸야. 너는 여자가 돼서 와, 이것도 두 번째가 돼서? 너무 세네요. 벨봉이네요, 벨봉. 저 이미 이제 어떻게 올라갈지 보이기 쉽네요. 그렇죠. 두 번째 고르겠습니다. 최강자 싸움이 이제 네네. 있을 예정이네요. 자, 되게 오른쪽 분이 혼내서 왼쪽 분이 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쪽 분 표정 보시면 화가 많이 났어요. 아, 그러니까요. 오른쪽이 싫죠. 오른쪽이 싫습니다. 그렇죠. 나 오른쪽은 안 됩니다. 네. 오른쪽 좀 아니죠. 아,
네가 뭘 알아? 어디서 배운 머리장머리야? 아, 이거 약간 두 분이 싸우는 느낌이네. 그렇죠, 그렇죠. 콤보. 진짜 콤보입니다. 네가 뭘 안다고? 오른쪽이 좀 더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오른쪽은 누구한테 배웠길래 그 모양이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나보다 뭔가 나의 선생님이나 그렇죠. 윗사람을 욕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이 정말 싫습니다. 두 번째 꼭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네가 뭘 한다고 몰라요. 그럴 그렇죠. 수 있죠. 그거는 말려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어른이 시키면 하는 대로 해. 네, 이거는 아, 둘 다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둘 다 하라는 대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둘 다 뭔가 하라. 네. 그냥 첫 번째 거 그러면 될 것 같네요. 네네네. 네. 같은 말이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건 선생님, 근데 이거 또 저는, 사실은 네, 전 이 오른쪽 게 너무 두 번째 세요. 거가 그렇죠. 네, 너무 밸런스가 너무 깨져 있는. 아 이걸 선 넘었죠. 아 이리 와서 앉아봐라. 이거는 두 번째를 좀 두 번째가 조금 그렇죠. 더 세죠. 그렇죠. 네. 앉아봐라 정도의 비유할 게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죠. 네. 사실 어디가 지금 뭐가 결승에서 그렇죠, 붙을지 그렇죠. 이미 다 이미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네, 이제 붙을 게 붙었네. 두 번째, 네, 이거 두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나오겠네요. 아, 자, 나오네요. 이거 선택하기 힘듭니다. 와, 자, 청동기 시대의 어떤 그 감성을 사람과, 갖고 있는 그렇죠. 옛날 옛적 망발 사람과 대 부모님. 뭐. 그렇죠. 뭐 거의 자. 거의 뭐 주워 담을 수 없는 선 넘기. 와. 첫 번째 거는 와. 아직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럴 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거는 와. 정말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저거 정말 강도가 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저. 너무 세입니다. 네, 네. 두 저는, 번째 건 진짜.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나름도 그렇게 세네요. 생각하시나요? 네. 네, 네. 첫 번째도 센데 이길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거는 네. 저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최종은 와 이게 1위이지 않을까요? 네, 아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센 게 있을까요? 역시 역시네요, 역시. 역시 사람 생각하는 그렇네요. 게 아 버추얼 생각하는 게 네,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버추얼 유튜버잖아요. 네. 아, 네, 버추얼들이나 네. 사람이나 맞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두 번째도 맞네요. 네, 네, 기억에 네, 남는 네. 거 있으세요? 아니면 평소에 좀 이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던가 저는 아니면 이거는 어른이지만 듣기 싫다라던가 이런 거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어른이 시키면 이제 알아서 해야지. 아, 당연히 해야지. 이런 말, 이런 말 이제 자주 합니다. 근데 아, 이제 오늘 느꼈어요. 안 해야겠다고. 아, 네네. 오, 정말 엄청난. 원래 이렇게 어른이 될수록 본인의 단점을 깨닫고 고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정말 교장 선생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나랑 덕분에 오늘 많이 배워가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장 선생님과 꼰대여 월드컵을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자주 하셨군요. 오늘 여러모로 네. 교장 선생님이 그쵸? 더 나은 사람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원래 나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나라양 오늘 방송은 나라양 훈련시켜준 사람이 제가 아닌가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게. 자, 이렇게 아마 이제는 다른 선생님들도 잘 놀아주실 거예요. 네. 아 그런가요? 그럼요. 저 오늘 이제 바뀐 이제 빅제이로서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뉴라이 새 버추얼 유튜버 오늘도 그래서 취소 공명을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 와. 자 그러면 오케이 JSC 남포님 땡큐 감사합니다. 대나님 감사합니다. 백지영님 감사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님 감사합니다. 박찬규님 감사합니다. 어머멍님 감사합니다. 최베리베리짱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미러브님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 먼저 호명하고 있습니다. 조유림님 감사합니다. 리사님 감사합니다. 하라의 즐거운 하루 하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람쭈님 감사합니다. 멜로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턴 금지님 감사합니다. 이거 킹과 제너럴 충무공 락규님 감사합니다. 이거 민터 1523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돌아올 거니까 많이 많이 기다려줘.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바이바이.